여기가 저희 아파트 뷰입니다. 한번 보시죠. 바다 건너편이 송도이고. 야. 네. 저희 와이프 임신하기 전에 이렇게 날씬하고 이뻤거든요. 지금도 이쁘지만 저 때는 얼마나 날씬했는지 몰라요. 세상 달달한 목소리로 아내 자랑에 여념이 없는 용주 씨. 아내 바보가 따로 없네요. 그러더니 부엌에 들어서자 곧장 요리사무들이 장착합니다. 그 오늘 메뉴는 뭐죠? 조기구이, 그다음에 농어구이, 그다음에 소라, 소라찜, 그다음에 가리비찜. 뭐 이렇게 많아요? 코스 아니에요? 결혼 전 자취 경력만 9년이라는 용주 씨는 요리 실력이 수준급이래요. 능숙한 손놀림, 오늘 직접 작은 백조기에 버터를 올리고 또 프라이팬에 지글지글. 기름까지 듬뿍 올려서 생선살이 가진 고소함을 최대치로. 요리를 많이 하셨어요? 아, 저희 요리 맨날 저희가 해먹습니다. 항에 나갈 때마다 잡아오는 어획물들이 부부의 식재료들이라고 하는데요. 눈으로도 탱글탱글한 생선살의 식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저희가 잡은 소라입니다, 소라. 자, 보관 중이던 소라가 다음 차례. 바닷물처럼 짜게끔 소금을 풀어가지고 얘네들을 해감시켜주시고요. 이렇게 끓여두었던 물에 싹. 일단 팔팔 끓는 물을 부어주고 딱 10분 정도만 더 삶아내는 것이 관건. 특유의 야들야들한 식감을 잘 살려내는 포인트라고 합니다. 천천히요. 부단이신데요. 수완은 짧게 데쳐야 돼요. 저희는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서로서로 나눠가지고 시작합니다. 숙덕. 크게 크게 낸 다음에 180도에 한 15분 정도 구워줄게요. 이렇게 에어프라이기에 넣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조리법과 조리 도구에 따라 나름 역할 분담이 명확하다고 하는데요. 에어프라이어에 구워낸 생선은 담백함이 일품입니다. 또 요리사를 오가느라 우리 PD가 정신없는 사이 남편이 완성한 파스타, 그 위에 곁들여졌는데요. 그렇게 해서 근사한 선장의 밥상이 뚝딱 차려졌습니다. 이게 2인분이라고요? 네, 자급자족 초보부의 기분은 어떨까요? 먹다 보니까 더 믿을만하고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집안 부엌이 고급 레스토랑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 진짜 맛있어요. 이 정도면 큰돈 써가며 외식하자고 조를 일 없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아, 유나 이거 오늘 우리가 잡은 거야. 백조기 남편이 잡아준 거 한번 먹어볼까? 한번 먹어봐. 먹여줘야지. 아. 아이고. 남편이 잡은 거라 더 맛있는 것 같아. 그거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우, 고소함이 화면을 뚫고 나오는 것 같더니 요리도 요리지만 부부가 볶아내는 깨소금 때문이었네요. 진짜 맛있다. 맛있다. 고소하고. 맛있네. 지금은 초보 삼장이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급하지 않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베테랑의 위치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새로 나올 아기를 위하여.